그냥 치가 부끄럽게. 아, 나는 이상하게 크로스가 정이 안 가. 정이 안 가도 캠핑할 때 최고다 이런 게 아빠. 몰라. 술을 사지 뭐. 한 마리 아빠. 왜 이렇게 비싸? 아, 장난? 한 마리 3,900 비싸다고? 최악의 남편이네. 와인 3만짜리 사는 거 뭐라는 거야? 크로스로 나 그때 나 2014년 사가지고 10년이 지났다? 드디어 왔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추리 코너. 오늘은 와인이다. 코스코 가서 와인을 제대로 사본 적이 없는데 뭐 비싼 건 당연히 못 사겠지만 모잉 샹똥 이거 먹어보고 싶은데 이런 거 먹어보고 싶은데 자기야 어디가지 또 아 맨날 뭐 제가 살라고 어디 도망가 있어요? 아 그냥 한번 보려고 해 일단 예, 누가 옆에서 이게 예,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하면 부담스러워서 아, 오이스터 베이 쇼비뇽 블랑 이것도 한번 사고 싶은데 너무 많다 아 참 근데 이거 뭐지? 야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비싸다 자기야 왜 계속 어디 가노? 일단 우리 먹어본 거 요거 하나 아 이거 비싸네 17,000원 그럴 줄 알았다 비싸다 할 줄 알았다 무슨데 이거는? 오이스터 베이 없나? 비싸다 45,000원 박스로 안 팔아요? 아~ 이거 화이트 와인이죠? 요거도 하나 그래요 저거 여섯 병이더라 이거 6병 5개는 왜? 어 요거 요거 오늘 씨 모른다 나 예, 내가 최근에 영상을 본 게 있는데 화이트가 너무 땡기더라고 그거 보고 나서 시원하게 완전히 아 시원하게 맥주 마시잖아 맥주가 제일 시원하지 카사블랑 이거는 어? 어? 몬테스 이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 샤도네이 어 알지 샤도네이 나는 이것도 집일까? 어? 아 10만원은 딱 사고 싶다 그냥 막 나도 오 예스 사인 최고 뭘 사가려나? 난 내추럴 와인 좋아하는데? 와인도 모르면서 와인킹님이 추천해주신 그때 한번 먹어봤긴 했는데 무스카토 다스티 요걸 할까요? 요걸 할까요? 사실 요거는 먹어봤기 때문에 모스카토는 품종이고 다스티가 지역이죠 맞나? 요거 샀다 2만 근데 화이트만 사요 오빠 너무 심한데 했죠? 그냥 시원하게 먹고 싶어서 레드도 한쪽 이상한 거 아니야? 레드는 있잖아 자기는 이게 땡기나 요 파란색 땡기나 근데 이게 확실히 인기가 많은 것 같다 많이 비교했네 먹었잖아 진짜 대단하다 일관성은 좋다 아 오늘 미쳤다 폼 좋다 와이프 알뜰해 와이프는 요거 사가자입니다 알뜰한 거 맞아? 어 사자 이거 맥주 대신에 해요. 이거 뭔데 화이트 와인인가 아니면 레드 와인인가 레드 와인 레드 와인 항상 갔잖아 우리 이번에 9,900원인데 하나 살래? 아니야 역시 덤으로 스텔라입니다 스텔라는 최고지 가자 아빠는 목적 다 했어 저 혹시 요거 담을 빈 박스는 없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오 괜찮네 우와 처음 알았어 이런 거 있는 거 오 처음부터 받을걸 28만원 오 네 맞췄다 코코는 왔다면 최소 20에서 30이다 그래도 오늘 목적 달성해서 너무 좋습니다 심창맨님 와인킹님 감사합니다 여기 팬트리움이거든요 와인셀러 여기로 쫓겨났습니다 뿌듯하다 뭔가 통장에 저축한 기분입니다 사실 돈을 썼는데 와인을 사니까 대응이 다릅니다 위스키 꺼내면 아예 신경 안 쓰는데 와인 먹자니까 딱 안주를 뭔가 만들려고 지금 근데 뭐 별거 없구만 불이잖아 뭐 그냥 따봉이 다 보면 저 칠링 바스켓 어디 있지 와인이 시원하게 하나 놓잖아 뭔가에 있겠지 아니 그거 처음부터 들어서 하는 거 한번 보여줘야겠네 네 그래서 입으로 열었다 아 진짜 싫다 어 이거 예술이죠 거의 한 3만 원에 샀습니다 제가 또 싼 거 살라다가 어차피 사는 김에 좀 예쁜 거 사자 아니야 어? 3만 원 싼 거 아니야? 비싼 거지 어떻게 이게 싸냐 오늘 뭐 준비했어 야 코스코에서 5병 산 거 중에 오늘은 먹을 건 뉴질랜드 쇼비뇽 블랑입니다 침착맨에서 와인킹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냥 들어봤다 하는 거 사라 굳이 뭐 새로운 거 300개씩 주고
보면 저는 화이트 와인 저 와인 냉장고에서 꺼내서 먹으면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와인 냉장고가 거의 한 13도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화이트 와인은 이렇게 칠링해서 먹어야 진짜 맛있다. 스파클링 와인은 더 차갑게. 가정집에 칠링 바스켓 하나씩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수기 물에 넣을 이유가 없네. 만약에 이게 위스키였다 생각해보세요. 와이프 바로 또 뭐라 했을 거예요. 돈이 오빠 열 뼈가 싸다. 나 빨리 브리치즈 먹어. 뭔지 알아? 브리치즈 먹어? 이 회사 선배가 주신 이쁘다. 집이 있어서 몰랐다가 좀 말했어? 말했었는데 자기 만드신 거야? 어 직접 만드신 거 주신 거야. 근데 한 번도 안 썼어. 브리치즈 뭔지 아니? 모르는데. 아 위스키는 이런 안주가 필요 없다고. 이거 위스키 안주, 와인 안주로 위스키 안주로 먹던데 요즘 이거를. 그래? 반바르르. 이거 얼마인데? 이거? 이거거든? 7,000원? 어 싸네? 싸다거나 비싸다 생각했는데? 7,000원이 비싸다 생각하면 위스키가 얼마나 비싸다고 생각했겠노?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이거 7,000원 이거 한 4,000원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치즈인데? 이거를 꾸려야 되는데 이거를 으깨야 돼. 어떻게 으깰래? 여기 넣어서 그냥 때리고 있네. 맞아 맞아. 자 이렇게 으깁니다. 사살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으깨는 따로 있겠지 파는 거. 그 돈으로 위스키 산다. 아니 무서워. 이거 뭐 1년에 몇 번 먹는다고. 오 근데 아무나 한 개 안 받았네. 으깬 건 맞는 거 그만 으깨라면서 계속. 아무도 한 개 안 받았네. 아무도 안 받았네. 한숨 푹푹 쉰다. 메이플 시럽이 있으면은 메이플 시럽을 뿌리고 꿀을 뿌려도 돼. 인상도 봤는데 가열하면은 안 좋대. 근데 맛있는 게 더 중요해서 꿀을 뿌려볼게 처음. 그래 자기답지 않게 이상한 소리를 한다 싶었다. 메이플 시럽이 뭔지 알아 여보야? 뭔데? 그냥 시럽이지. 메이플이 단풍 아니야? 몇 분? 180도에 10분. 오 많이 해야 되네. 10분에서 12분 기다려봐. 기다려주십시오. 뿅. 이건 뭔데? 브랜드 스틱. 근데 괴물이 갖다가 담아 내 둘 같아. 얼마나 할뜰하나. 어, 한 돈 이렇게 할뜰라고 오빠야. 할뜰하네. 살뜰하네. 왠지 탔을 것 같더라. 야, 좀 애쓰지. 뭐 자기가 계속 10분이라면서. 어? 나쁘지 않아. 안 탔는데 그렇게? 어, 근데 원래 이렇게 기름 둥둥인가? 아, 물론 무조건 마실 때 해야 되지. 그냥 그대로 먹자 그냥. 그래야겠다. 나 이 큰 그릇 넣고 싶었는데. 아 됐다 그냥 그대로 하자. 기름 설거지가 더 힘들다. 나름 나쁘다. 아 나름 뭐 사실 오늘 이거 와인 올리면 조회수가 안 나올 거 뭐 백방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와이프의 취향도 맞춰줘야 된다. 그래도 와인셀러를 오래 보존하려면 이런 거 가끔 해야 됩니다. 오빠는 와인셀러 사놓고 와인 아무도 안 찍으면 지금 마루도 중고 당근으로 팔아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와인입니다. 쇼비뇽 블랑 프랑스 보르도 지역에서 유래한 청포도 중에 하나. 그러니까 포도 이름이야. 그리고 뉴질랜드 특징은 코르크가 아니야. 이렇게 딱입니다. 이게 너무 편해요.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친구들 모임이나 이런 거 들고 와서 뭐 굳이 이렇게 안 따도 되고. 다른 바로... 것이 있긴 있는데 맞지? 오, 차가운 거 안 볼까? 자기야, 스템을 잡는 것도 있지만 위를 들지 말고 여기 밑에 잡으래 이렇게. 이렇게? 어, 잡고 이렇게 딱 따르고 딱 해서 붓는다. 저처럼 사실 이 와인에 대해서 관심 아무도 없는 사람들 그래도 제 거 보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그냥 이렇게 와인 코스트코 가기 편하니까 드셔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코스트코 말고라도 롯데마트 뭐 이마트 다 딱 달다. 향이 향긋하다. 자기 거 찍어달라고. 옮기는 거 찍고 싶어. 성공하고 싶다. 해볼랑. 아 아니 짠. 한번 좀 옮겨보자. 달다. 어우 달다. 엄청나네. 그리고 좀 진하다. 달고 끈적한데 끝맛은 가벼워 또. 어 근데 이거 약간 민트라 해야 되나 뭐라지 시원한 이 이지적인 이 맛이 뭐지? 약간 화장품 같은 맛. 좀 모스카트 느낌 빠진 맛. 역시 와인을 먹으니까 말이 많아지네. 자기 스타일은 아닌갑네. 아 나 불평등을 하는 와인은 모스카트 아니니까 상관없지만 민트라서.
맛있지? 와인은 잘 어울리지. 근데 위스키랑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 위스키 아니, 먹어볼래? 아니. 나쁘지 않아요. 그냥 가볍게 이제 빨리 만들 수 있는 안주. 아니지. 근데 도수는 12.5도다. 그리고 저 궁금한 게 혹시 보신 분들 요 라벨이 이제 차가운 얼음물에 들어가면 이게 다 변질되지. 부엇기지인데 변질되지. 어, 이 상태로 그냥 두는 겁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단데 달면서도 약간 씁쓸한 맛이 있다. 좀 덜 꾸어져야겠다. 자기야 와인 좀 그래. 와인이 대화를 위한 도구지 뭐 우리가 와인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경험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근데 요거 있죠. 완전 맛있고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나도 약간 쌈맛에 그냥 와인 그냥 쌈맛? 와인 기분 내주는 건지. 근데 하도 그 와인인가? 그게 훨씬 맛있는 것 같다. 차가워야 되는 것 같다. 이거 얼마야? 15,000원 그때 거의 다 15,000원 위아래였어. 근데 하종 와인이 좀 그거는 더 많이 달더라고. 그건 약간 운동하고 끝에 시원한 맛에 먹는 느낌? 근데 맛있어 보였는데 처음보다. 근데 맛있다. 맛있지. 이거 생기면 이래도 근데 맛있네. 맛있지. 위스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이 팔더라고 솔직히. 그러니까 벌써 만약에 소주를 먹었다 하면 안주 막 5만원 막 8만원 족발시키고 이러면 그 위스키나 와인 사는 게 낫다니까. 왜 위스키 와인이나 족발 먹을 수 있지? 수다 안주빨이지 오빠야. 아니다 이제는 그런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왜 바뀌어야 되는데? 왜 너 마음대로 바꾸는 그 문화를? 왜? 내가 좋아하는 문화를. 짠! 오 오랜만에 한다. 짠! 차고기가 좀 더 맛있다. 아까 봤지? 아 맛있습니다. 깔끔한 거. 와인은 멋으로 지는 느낌 든다. 좀 있어 보인다 해야 되나? 좀 위스키 같은 느낌. 위스키도 있어 보이지. 그래서 오빠 위스키 먹는 거가 있어 보이려고? 아 약간의 허세는 있지. 와인킹님도 그 얘기하셨어요. 있어빌리티. 좀 있어 보이기 위해서 먹는 것도 있다. 근데 모두 삶이 삶 자체가 그렇지. 요즘 취미라는 게 다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것도 많잖아. 골프, 테니스 다 있어 보이잖아. 여유가 있으니까 있어 보이는 게 아닐까? 여유가 없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진짜 허세고. 나는 괜찮다. 먹을 정도 괜찮아. 안주도 괜찮아서 그런 거 봐. 아, 나 느꼈다. 뭐? 이게 좀 달잖아 지금. 꿀도 넣고 해가지고 이게 너무 달기 때문에 이거 술하면 술이 하나도 안 달아 지금. 그래서 이게 먹을 수 안 나는 느낌이 들어. 와인킹이 뭐라고 했냐면 와인킹님이 단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 단 걸 먹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아니래. 단 거는 단 걸로 먹어야 된대. 와, 나도 믿을까. 와, 신기하다. 처음에 먹었을 때 술이 너무 달라 막 어땠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다니까 와인이 안 달아. 그 더 맛있었어. 우와. 와인킹님 그랬었어? 응. 단 거는 단 거로 먹어야 된다고. 우와 전. 되게 신기하네. 그냥 말한 거 같아 느낌을. 이야. 근데 꼭 있잖아. 이 잔 남은 거 말고 좀 다 먹고 해. 예의가 있지 우리가. 우와 근데 저기 대단하다. 아 근데 나 그거 느꼈어. 원샷 해라. 보세요 이. 아 또나. 내 또인데. 12.5도. 봐봐 분명히 내가 12.5도라고 했잖아. 진짜 이 와인이 이 분위기를 밝게 만듭니다. 가족 간의 이 분위기를. 여성분이 얘기 안 할 거가 아무것도. 이 진짜 아니 그러면 진짜 믿는다. 진짜 왜 취한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억지로 한 맛은 아닌데 약간 민트 같은 씁쓸한 맛이 있는데. 그러니까 와인이라면 드라이 와인이나 스윗 와인 중에서 스윗한 맛. 왜? 왜 내가 말하는 거지? 모르면서 내 폰 보지 마라 그러는 거. 어 나오네. 와인 전문가들은 프랑스의 루아르 계곡과 뉴질랜드의 쇼비뇽 블랑을 선명하고 우아하며 신선한 이 너무 이런 우아하고 선명하고 신선한 와인은 초밥, 생선, 치즈 잘 어울립니다. 치즈 잘 생각하는데 아 사실 내가 이거 오빠 와인도 마시고 싶었고 치즈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먹고 싶어가지고 쿠팡을 시켜놨거든. 그러는데 오빠가 그 다음에 코스프를 가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와인을 샀지.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와인이지만 그냥 사면서 그 10만원치 막 산다는 게 굉장히 와이프가 뭘 할 수 있는데 꼭 그냥 다 묻게 하더라고요. 이거랑 이거랑 먹고 싶었어. 야 이거랑 치즈랑. 근데 자기는 한 병 비싼 거 산 거보다 이게 낫지 그냥. 훨씬 낫지. 저렴이 그냥 다섯 병 사는 게. 가성비를 약간. 그럼 우리가 10만원짜리 그 가치를 알겠나? 와 좋다. 저희가 아 그만해라 근데. 뭐 나 먹지 않은 내 스타일이 있어 여보야. 아니 왜 계속 중간중간 치는데. 어 먹었다.
아 근데 여보 이게 또 괜찮아서 생각나 갑자기 뭐 이거 여보 알잖아 계속 보여줘 아 근데 음식은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것도 싫으면 이거죠 아, 딸 거 뺏어놓는 거죠 크림치즈랑 과자 같이 이거 최고다 어 진짜 와인이라니까 와이프가 이렇게 대화도 많고 부부 간에 여자친구 간에 꼭 화이트 와인으로 분위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는 좀 더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구독 기지 마 좋아요 생각이 났는데 와인이랑 살 필요가 없네 왜 하는데 이거를 굳이 냉장고에 넣으면 되네 아니 와인 냉장고 왜 기능이 뭐냐면 진동을 막는 거거든 냉장고 그 떨리잖아 그러면 이 기포가 생기면서 그 맛을 손상을 일으킨대 아 와인 냉장고는 찡 안 해? 어 오빠 와인도 시끄러 아니 그 냉장고는 훨씬 시끄러운 거라니까 마트 가면은 실온 보관하고 있잖아 아 먹을 때는 그렇게 한다니 생초리를 넣었다가 그냥 얼음 먹고 끝나는 거 아니야? 와인 냉장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짠 아, 이야기 꽃이 피네.